이렇게 아 뜨거 이렇게 하고 깜짝 놀라면서 바로 손을 떼듯이 닿는 순간 빨리 올라와주시는 게 가장 좋은 벙커샷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박현경입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벙커에서 쉽게 탈출하기인데요.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벙커에 딱 빠지시는 순간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신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알려드릴 방법 몇 가지만 알고 벙커샷을 하시면 탈출이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시는 부분이 이제 어드레스인데요. 꼬리치는 발 사이 중앙에서 살짝 왼쪽, 그러니까 중앙에서 볼 하나 정도 왼쪽에 두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꼬리치고요. 두 번째로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헤드를 열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일자로 잡고 난 다음에 채를 여시면 결국에는 때릴 때는 또 일자로 세워서 맞기 때문에 벙커 탈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클럽 헤드 페이스가 하늘을 봐도 돼요. 저는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제 클럽을 잡아줍니다. 그러면 칠 때도 그대로 열어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가 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.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클럽을 열어둔 상태에서 잡으면 볼이 자연스럽게 뜰 수 있기 때문에 벙커 탈출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. 또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모래를 내려치는 건 아시지만 어느 정도의 모래 두께를 때리셔야 하는지 좀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볼 뒤에 5cm에서 8cm 사이를 내려쳐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. 물론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5cm에서 8cm가 가장 적합한 치는 두께이고 그 다음에 이 모래 뒤에를 굉장히 세게 내려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뜨거운 냄비나 뜨거운 거에 이제 손을 댔을 때 이렇게 아 뜨거 이렇게 하고 깜짝 놀라면서 바로 손을 떼듯이 이 클럽 헤드가 모래에 닿는 순간 빨리 올라와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벙커샷입니다. 벙커샷을 할 때 감속이 되면서 너무 천천히 나오시면 절대 벙커에서 쉽게 탈출하기가 어려우세요. 뒤에를 내려치면서 빠르게 내려치는 게 가장 탈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제가 지금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모래를 때리는 순간 빨리 피니시까지 간다고 생각하시고 스윙을 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벙커 탈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저만의 벙커샷 쉽게 탈출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꼭 필드 가셔서 기억하시고 보다 더 쉬운 벙커샷 탈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파리게이츠와 함께한 박현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